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요 어떤 모임에 가든 어르신들이 좀 계시면 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자식들이 바라고 세상은요 자기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선거를 다섯 번째 치르는데요 저 선거만 고소 고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어느 누가 뭐 해도 정치는요 국민들이 또 자식들이 자라나는 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파인프레를 하고 떨어지면 흔쾌히 승복하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진정으로 진짜 이게 표에 당당히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저는 고소고발을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좀 고소고발 했어요. 사실로 하기 싫은데 저는 하지 말아 했는데 우리 참모들이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물건택도 아닌 일로 고소고발을 하니까 우리 참모들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고소고발을 했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성급한 어지럽히는 피는 거는 어쨌든 이게 어려워서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박채호 세 번 떨어지면서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정치는 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가 다음에 대통령 되라고 올라가서 맨날 싸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산이 지난 28년 동안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전부 다 한두 명 빼고 모두가 한 당일 때 우리 부산이 어떻게 변했어요? 되고 나면 다 서울에 올라가서 시 정치한다고 대통령 될 거면 안 돼서 지가 대통령 될 것처럼 권력 투쟁하고 싸움만 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부산은 약 400만 인구가 345만으로 추락하고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우리 또래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서울에 취업하러 간다고 갔는데 내가 한 달에 용돈을 보내줘야 된다. 부산이 어떻게 이래 됐습니까? 여러분, 왜 부산이 이렇게 됐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은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두 번째는 이 지역에서 억울한 이야기 듣고 법이 잘못된 거 또 이런 법 때문에 우리 서민들은 몰라서 당하는 거 이런 거 이야기 듣고 법을 고치는 그 위치가 지역구 국회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건데 어느 날 국회의원만 되면 다 서울 올라가서 권력투쟁만 하고 그것도 자식들 어린이들 보는데 상만하고 욕하고 매달 비판만 하고 우리나라의 토론이 어디 있어요? 논쟁부입니다. 맨날 저것끼리 싸매요. TV 토론가면요 어른들이 그게 할 짓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맨날 내기 받고 지키 받고 이 싸움만 하는데 토론은요 내기 털릴 때는 인정도 해주고 우리 서로 함께 인정하는 문화가 토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편가르기 정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통령 할 생각 없고요. 저는 사업 할 생각 없어요. 우리 부산 주민들이 제게 새벽 떨어질 때 가르쳐 줄 게 뭔지 압니까? 야, 우리 동네 좀 발전시키라. 우리 부산 좀 살리고, 그리고 더 겸손해라. 선거 때만 오지 마라. 그 다음에 싸움하지 마라. 이 세 가지 내 신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직통전화번호도 다 드렸고 마음껏 배웠습니다. 똑똑하다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는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직통전화 좀 벌어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느냐 하면요 저는 모르는 사실을 너무 많이 배웠어.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연설하는 좀 똑똑해진 거 그렇죠? 여러분 박재호가 좀 똑똑해진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박수 한번 치주소. 그거는요 전화 잘났어 전화책을 많이 봤어가 아니라 여러분하고 소통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무실에 가면 내 방 없어요. 내 자리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나도 불편합니다. 나도 어떤 때 보험 좀 잡고 싶고 나도요 누가 뭐라 하면 좀 그래도 세우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안 되면 내가 참모들한테 욕하고 싶어요. 하지만요 하지만 세상은 참아야 돼. 나이가 들수록 참는 모습이 있어야 자식들이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세상, 그리고 지금 당장 어렵지만 서로 함께 어울려서 갈 수 있는 세상. 우리 자본주의가 이렇습니다. 사자와 토끼를 한우타이 해놓고 키우면 사자가 다 이겨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좀 바꿔야 된다고 정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라는 자본주의를 알아갖고 공산주의 된다, 사회주의 된다, 빨갱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잘 삽니까? 우리의 어려운 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볼까 노력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내 만나면 무례한지 압니까? 와 너는 펴주노. 그분들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좀 더 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에까지 가게끔 만드는데도 없는 사람이 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 사 말하겠습니다. 저 남비만 안 하겠습니다. 저 우리 자식들, 우리 어린이들, 자라오는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해볼게요. 우리는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는 부산 시민이고, 우리는 남구 주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 우리 남구 살리고 우리 부산 살리겠습니다. 저는 다 거기까지 할게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 동네 태어나서 이 동네에서 자라고 이 동네에서 대학 나와서 이 동네에서 일자리 갖고 부모님들과 함께 사는 고장을 만드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정치의 꿈입니다. 이분은 서울에 올라가서 하십시오. 서울에 올라가서 사업하십시오. 권력 투자를 하십시오. 저는 그걸 안 합니다. 저는 우리 동네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산을 낙후됐고 옛날에 박정희로 가장 우수했던 부산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서지도 못하고 내가 민주당을 야기도 못하고 한국 땅을 살아있는 이 부산, 어느 누구도 큰 소리 못 치는 부산, 이제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 겨우 4년 했습니다. 이제 겨우 2년 했습니다. 부산시장 시의원 우리가 이제 겨우 2년 했습니다. 또 다음에 4년을 못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심판하십시오. 못하는 권력을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4년의 계약을 했는데 못했는데 또 붙여줍니까? 잘했으면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시켜주시고 못했으면 여러분들이 심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